미래를 설계하시고 또 미래를 책임져 주실 사범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태권도의 미래의 사범의 상을 한번 제시하고자 나온 이종관입니다. 예, 그 유능한 강사는 문장이 짧고 간결하게 해서 뜻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 명강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 하던 시절에 그 동지의 자녀 주례를 맡으셨을 때 너희를 보니까 너희 아버지 생각이 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끝. 그러셨답니다. 사실 사범에 대한 어떤 미사려구도 진정한 사범의 가치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마이동풍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태권도 사범이라고 하면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누구를 책임진다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한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은 약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연구소에서 요청을 했을 때 선뜻 하겠다고 승낙을 한 다음에 후회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뭐 이런 거 해도 너나 잘하세요 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이미 성인이신 여러 사범님들 앞에서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태권도 사범은 이래야 된다, 뭘 잘해라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동안 살아온 그 인생에 허물 내는 결과도 될 것이고 또 태권도 사범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제 자랑으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돼서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원인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선배로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피해가시고 잘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사범님이 되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원고는 썼지만 14장이나 되는 분량을 다 외울 이 머리가 안 돼서 간혹 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고 전 세계 202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약 7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기를 넘어서 세계 기로 전도가 양양한 무도적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태권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여 보셨는지요? 혹시 내가 태권도로 지도하면서 앞으로 태권도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도 전국에 도장에 문을 닫는 곳이 오늘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외국인 수련자들이 한국이나 한국 사범님을 선망과 존경의 눈으로 쳐다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도장에 보내고 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국 사범은 외국에 나가면 무조건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다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태권도 도장이나 차리지 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결론은 아쉽게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태권도가 대단한 전성기를 누렸던 것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태권도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도장이 운영이 안 되고 속속들이 문을 닫고 다른 직업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저보다 지금 앞서서 하신 우리 태권도 그 성공하신 여러 사범님들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주장하시는 게 뭐예요?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의 본인 본분을 제대로 가르쳤을 때 태권도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지킨 어떤 처방은 결코 약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태권도 도장들이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스스로 태권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태권도 외적인 것을 자꾸만 받아들여서 태권도 정체성만 흐려놓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진정한 열정과 진정한 태권도의 사랑을 가지고 도장을 경영하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태권도의 홍보나 어떤 권위가 쓴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노고가 폄하되는 그 부분은 우리 태권도인들 일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동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태권도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인 수련층의 수련 외면과 저연령층 편중에 따른 기술 발전의 부진 현상, 수련 대상층이 고급 스포츠나 레저 스포츠로 선호하는 현상, 대형 체육센터나 체육환경에 뒤처지는 밀리는 현상, 경기장이나 태권도 단체, 사범 개인의 문제 등이 실시간 인터넷으로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는 현상, 저출산에 의한 수련생 감소, 대학 입시에 따른 수련 기피, 도장을 경영할 사범들의 증가, 태권도장이나 개인이 태권도인에 대한 기대치나 신뢰도의 붕괴가 도장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십사 하면서 현재 태권도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하루권 속에서 생활하고 무수한 정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 실시간에 공유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태권도인들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헐뜯으며 이전 투구해 나가는 실상들이 적나라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승이나 선후배 동료도 없이 서로 자기만 잘났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못마땅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태권도의 권위나 명예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 일부 몇몇 명들에 의한 현상이지만 그것이 태권도 전체의 실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것이 문제고 그 현상으로 인해 태권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그로 인해 참되고 선량한 다수의 태권도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태권도인이기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묵시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태권도 사범들의 철학의 부재나 소신의 용기가 부족함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누려야 할 권리를 태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후안무치 형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은 태권 철학이 없는 사범들에게 기인됐다고 보면 사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눈치 보고 생각을 굽히는 자체가
용기와 소신이 없는 행동으로 우리는 반성하고 자상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면 태권도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범이 사범다워야 태권도 교육이 바로 서고 태권도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에 태권도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를 입문한 지가 약 45년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키도 적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거기다 성격마저도 내성적인 성격이 되다 보니까 남에게 항상 좀 위축된 그런 행동을 하다가 태권도라고 하는 하얀 도복을 입고 검정띠를 매면서 옆차기 차거나 뛰어차는 이런 동작을 보고서 제가 태권도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태권도를 수련해왔는데 요 근래에 와서 제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태권도 자체가 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다른 길로 가보지도 못하고 저도 어렸을 때는 꿈도 많고 다양한 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태권도 외의 것은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오로지 태권도 하나만을 보고 매진해온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단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내가 태권도에 올인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사범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제 가슴이 좀 찡해요. 제 스스로가 태권도인으로서 자부하고 살아왔고 또 그것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서글픔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태권도 사범이 돼서 제 인생 자체를 여기에 걸었을 때 저는 단순하게 태권도의 기술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도장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사범님이 태권도인의 자세,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고 소신이 있으면서 정도를 가는 것이 무도인의 자세라고 해서 그것을 그 평범한 말씀 한마디를 금과 옥조로 삼아서 지금까지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할 때 있고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은 했을 수 있어도 제 스스로가 후학 일반인에게나 또는 수련생에게 항상 근엄하고 당당한 사범으로 비춰지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지금도 가슴속에 아련히 생기는 마음은 한창 황금기인 그 시절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도 그 아가씨를 쳐다를 못 봤어요. 왜? 주위에 사람들이 야 태권도 사범이 뭐 여자 얼굴이나 쳐다보고 있고 또 그 여자가 생각할 때 내가 가리키는 수련생의 누나가 될지 이모가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춘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오로지 도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범님이 유단자가 되면은 초보자 때도 어려도 수련생들을 가리키는 부를 맡아서 가리키게 하시면서 옆에서 저희가 가리킬 때 잘못된 점이나 이런 걸 나중에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저를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학창시절에 줄반장 하나 못해본 제가 남 앞에서 서서 태권도를 지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쭐한 기분도 들고 또 멋도 있어 보여갖고 사범의 길을 선택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제 지나간 태권도에 이렇게 해서 태권도 사범의 길을 하는데
점서부터 기술을 다 익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익혀서 그것을 가지고 가리키다 보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 나름대로 그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평범한 진리를 제가 터득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야 부모님에게 잘해라 누구에게 뭐해라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제 스스로가 그 부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의 인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범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시국평천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부터 수양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신뢰를 쌓우는 남을 가르쳐야 하는데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더더욱 남을 가르칠 수 없는데 설령 가르친다 해도 그 방법은 바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태권도 사범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본인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본인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면서 남에게 철학을 전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스승의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자가 하는 행동거지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하는 거를 닮아간다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바늘은 실을 끌고 갑니다. 바늘이 가는 대로 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스승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에 따라서 제자들은 그 인격이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일본의 검성이라고 불리는 저 미야모토 무사시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태권도 사범이 됐든 사회 지도자가 됐든 우리 스스로가 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의 장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서 가지 않으면은 태권도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겁니다. 그 제가 옛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그 저 김구 선생님께서 즐겨 암송하시던 서산대사의 선시인데요. 답설야 중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거불수호 모름지기 오랑캐처럼 함부로 걷지 마라. 난행금일 오늘 어지럽게 걸어간 아행적수 나의 발자국을 따라 작후인정 뒤에 오는 사람이 이정표를 삼는다. 태권도 사범님들이면 본인 의식주나 본인 생활수단으로 사범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의 후학들을 잘해서 태권도만이 아닌 전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이정표가 되시고 또 태권도 사범은 태권도에서는 선각자고 선구자입니다. 먼저 깨우친 사람 그리고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분들이 돼주셔야 태권도의 미래는 밝을 수 있습니다. 사범은 제반 규범을 준수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되 남에게는 너그럽고 믿음으로 대하면서 과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이 한 것에선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이해 못해주는 사람을 원망하며 정작 자신은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없고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은 사범이 아닙니다. 사범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다가도 잘못되면 단호하게 고쳐줄 수 있는 과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관대함은 우유부단함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대를 존중하고 예를 대하는 것은
태권도 사범님들이 간혹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내 수련 제자들은 자기의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듯이 제자들을 자기 밑에 수하처럼 생각하고 막 무시하고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받고 이러는데, 진정한 인격자를 키워내려면 스승 자체가 제자에게 똑같이 그 대접을 해줘야만이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열심히 인사를 하는데 스승은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같이 인사를 하면, 인사라는 것은 존경의 인사가 됐든 사랑의 인사가 됐든 인사 오면 거기에 담례로 그 사람에게 예의를 표해 주는 것이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훨씬 이 교육의 효과로 나타날 겁니다. 진정한 사범이라고 하면 명예나 지위를 탐하지 마십시오.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명예나 지위를 올라갈 능력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허황된 명예나 지위를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가질 못해요. 우리 진실은 종각과 같아서 주머니에 넣으면 언제든지 빠져나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갖춰지지 않은 그릇을 가지고 그 이상의 무엇을 담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허명으로 끝나고 제자들한테 등돌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태권도 사범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태권도 사범의 자질을 갖고 논하겠습니다. 예, 헨리 키신저 아시죠? 옛날 미 국무장관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분이 한 말 중에서 현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예, 자질로 제시한 게 네 가지입니다. 패션, 액션, 비전, 디시전. 이 네 가지가 태권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꼭 태권도 사범이 갖춰야 될 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지도자가 갖춰야 될 이러한 덕목이 있다고 그러면 태권도 사범들은 조금 전에 지나간 성실성, 책무성, 그다음에 그 창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범님들이 의식을 갖고서 교육생에게 지도를 했을 때 교육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갈 수 있는 지침이 될 겁니다. 예, 사범이 갖춰야 될 열정과 성실은 어떤 일을 할 때, 아까 우리 저 김진영 사범님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 하신 분들 얼마나 열정적이세요. 그 열정이 결국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정성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지도할 때 단순하게 동작 하나 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막 이랬을 때 수련생들은 거기에 매료가 돼서 더 수련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또 사범님이 열과 성의를 가르쳐줬을 때 제자들은 거기에 동참하고 또 자기의 갈 길을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에 창의성. 우리는 태권도가 특히 그런 부분이 많죠.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전통에 얽매여서 답습 교육을 시켜요. 야,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동작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전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가면서 전통을 바탕으로 깔아서 점점 발전시켜서 시대에 맞는 어떤 형태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우린 그 전통에서 50년대에 나왔으면 50년대에 머물러 있는 형태가 되면 그 무술은 이미 죽는 무술이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태권도의 기술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그 교육에도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가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국기원이 제시한 동작 기준은 기준이지 그것이 절대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백인이면 백인이 다 자기 체형이나 자기의 환경에 맞게끔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걸 요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잣대 하나 때문에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책무성. 제가 지금까지 드린 그 어떤 말보다 이 부분만 익히면 태권도 사범으로 욕 안 먹습니다.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그러죠. 내가 가리킨 제자가 장래성이 촉망되는 인재인데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범이 잘못 가르쳐놓으면 그 제자는 그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제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수련을 시켰다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큰 쓰임을 가질 수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어요. 이 책임의식만 갖는다면 태권도 사범이 뭐 좀 인간적으로 돈을 밝혔다, 뭐를 했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내가 헌 언행이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사범님이 최고의 사범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범님은 언행에 일치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이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사범은 도덕적으로 바른 인격을 갖춰야 하고 사범은 소양과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용은 많이 있지만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사범은 부모와 같아야 됩니다. 자기 부모가 자식을 가리킬 때 잘못되라고 가리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일선상에다 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스승이 이기 전 사범으로서의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또는 어떤 내 생활수단에 뭘로 영해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 김재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인가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태권도라고 하는 명품점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할인마트 아울렛이나 자파상처럼 도장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태권도 도장은 태권도로서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보여줘서 그것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할인마트장 아울렛 알죠? 또 자파상 이것저것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죽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지도 능력과 도장 운영 능력입니다. 예, 사범은 전문성 있는 지도법을 갖춰야 되는데 태권도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태권도의 그 사범이 갖춰야 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기술의 목적과 가치성입니다. 기술이 무엇을 추구해가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만 알면 수련생들에게 당당하게 그 기술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가르칠 수 있어요. 태권도의 목적은 건강, 정신수양, 격투기, 호신기능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가치성은 뭐냐? 신체적 가치, 정신적 가치, 사회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사회를 무시하고 혼자 수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체적 가치는 내가 태권도 동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강과 근력, 지구력 이런 걸 통해서
인내심도 기르고 집중력도 기르고 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가치성을 한 걸 갖고 사회에 적응을 시켜서 그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지도를 해야 되고, 경영의 전문성은 요즘 우리 태권도장 어렵다 보니까 이건 진짜 일부의 예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과 같이 뼈아픈 자성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제가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물의 위아래 층에 경쟁하는 도장이나 심지어 한 층에서 두 도장이 경쟁하다는 이런 경우, 또 수련생에게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 경우, 이거 태권도 권위가 상실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 뭐 강아지,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도복 무료, 도장 수강료 3개월 무료, 이건 장사하는 분들도 그렇게 안 해.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 학부모님이나 수련자들이 뭘로 보해? 옛날에 60, 70년대, 제가 60년대 운동을 배웠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사범님 오면 그 지역사회에선 유지했었어요. 관공서나 이런 분들이 사범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쳐주는 걸 봤는데, 요새 태권도 도장 사범님들, 도장의 운전기사, 아니면 유치원 보모, 또 아니면 레크레이션 강사,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폄하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에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진짜 정직하고 바르게 하시는 사범님들 많으신데, 제가 이 부분은 하도 너무 그 현실에 안 맞는 행동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따름입니다. 자, 도리 아시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 사범은 항상 도리에 맞고 도리에 행동하면 사범의 길을 배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말로 하기는 쉬워요, 도리가. 그러나 지키기가 어려운 게 도리입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켜지는 게 또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다음에 우리가 간혹 지금 도장 현실이 어렵다고 그래서 각종 태권도의 그 경영 타계를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뭐 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격화 소양이 돼서는 안 되겠다. 발이 가려운데, 발등이 가려운데 신발 위를 긁어봐야 그 가려움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언발에다가 그 발 녹인다고 자기 오줌을 잇는 옛날 우리 속담도 있어요. 그런 임시방편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태권도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면 태권도는 얼마든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태권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도장이 바르게 서야 하고, 도장이 바로 서려면 사범이 바로 서고, 태권도인 전체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범이나 도장 경영자가 현실은 어렵지만 태권도 수련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련체계로 삼고 가치성을 일깨워 간다면 장래에는 태권도가 다시 중흥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먼 길을 돌아와서 돌아가기엔 또다시 많은 시련의 세월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허나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도 태권도의 도장의 본연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하고, 사범은 본분을 찾을 때 태권도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판을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마음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여기까지 부족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거북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태권도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시고 태권도의 미래를 위해서 일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제 그 말씀을 중언부언한 부분을 양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